통치자는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고 그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역사의 중심이었던 기독교에서 교황을 그린 초상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16대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공포의 교황, 전사의 교황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황의 권위와 영향력 확장을 위해 전쟁을 자주 벌였고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성 베드로 성당 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시민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것으로 마련했는데 이는 서서히 부패해가던 교회 권력의 문제를 악화시켰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대한 돈을 건축과 문화예술에 투자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한 덕분에 성당은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고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에게 각각 그림을 주문하면서 천지 창조와 아테네 학당이라는 대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라파엘로에게 자신의 초상화도 부탁했습니다. 그림 오른쪽 배경에 두 개의 열쇠가 교차된 것은 교황의 상징입니다. 율리우스 2세는 붉은 벨벳에 교황 복장을 입고 손에는 무려 6개의 반지를 끼고 있어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라파엘로는 율리우스 2세의 왼손은 의자 손잡이를 꽉 쥐고 오른손은 손수건을 살포시 잡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호전적이었지만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던 변덕스러운 성격을 은근히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율리우스 2세의 표정입니다. 앙다문 입술에서 그의 고집과 깐깐한 성격이 보입니다. 하지만 살짝 내리깐 눈에서는 어쩐지 인생에 대한 회한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고심에 빠져있는 것도 같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라파엘로는 68살의 율리우스 2세를 바라보며 공포의 교황이 아닌 오랜 권력자로서의 생활에 지친 한 노인을 느꼈습니다. 라파엘로는 이 그림의 소실점을 율리우스 2세의 눈동자에 맞춰 그 눈을 통해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 초상화가 그려진 이듬해에 영면했습니다. 제220대 교황 바오로 3세는 종교개혁 후 구교와 신교의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그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적 안목이 뛰어났던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리다만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도록 주문합니다. 이렇게 예술적 업적을 남긴 그는 자기 가문의 영예를 위해 주교가 되기 전 사생아로 얻은 자식과 손자들을 추기경에 임명하거나 공직자로 두는 등 족벌주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는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바오로 3세의 초청을 받고 로마 땅을 받습니다. 이 초상화를 통해 왜 티치아노가 색채의 대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이 대부분인 이 그림에서 섬세하게 색채의 변화를 줘 옷의 질감과 부피감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티치아노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노인의 눈빛을 맑고 총명하게 그려 교황의 카리스마와 위엄, 지혜와 연륜을 강조했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하게 표현된 신체는 교황의 무게감과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제236대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재임 기간 동안 유럽은 30년 전쟁이 끝나고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제후들의 영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신교인 루터파, 칼뱅파에게 종교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럽의 근대화와 절대왕정 국가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가톨릭과 교황청은 절대적 권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인노첸시오 10세는 이 조약의 성립에 반대했지만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교황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외국인에게 교황의 초상화를 부탁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특히 인노첸시오 10세는 소수의 화가에게만 자신의 초상화를 허락할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벨라스케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화가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벨라스케스는 권력자의 초상화라도 철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였습니다. 찌푸린 미간과 강렬한 시선, 다듬어지지 않은 수염, 붉은기 도는 피부, 고집스럽게 담은 입 등은 급하고 까다로운 성격에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했던 교황의 내면과 인간성을 엿보이게 합니다. 벨라스케스는 티치아노의 색채 감각에 영감을 받아 붉은색과 흰색 등 몇 가지 제한된 색채로 대상의 표면 느낌을 전달하고 화면 전체에 강렬함과 생동감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초상화를 보고 실제로 교황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교황도 사실적인 그림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는 벨라스케스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불하려고 했지만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외교 사절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자신의 입장을 들며 보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